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니 영스트리트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웬튜브라는 코너로 라이브 무대를 만나보는데요. 여러분의 귓가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에서 귀대면 콘서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오늘 첫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키썸 씨 그리고 쿠기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와. 웬디 쿠기 키썸 쿠기 반갑습니다. 우리 완성분들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성분들 키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컬투쇼에서 옛날에. 네네. 그 다 같이 있을 때. 그 제 팀으로 왔을 때. 예, 옛날에 맞아요. 한 3년 전인가. 맞아요. 기억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은. 저 초면이에요. 초면 처음 봬요. 완전 초면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 반갑습니다.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아닙니다. 예. 두 분 다 또 랩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약간 스웩 넘치는 거 오늘 기대가 되거든요. 예예. 힙합. 예스 예. 스웩. 아 너무 네. 밝으시고 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톤이 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인트로가 중요하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네.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엄청 신경 써서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너무 좋은 게 저희 셋 다 94년생 동갑입니다. 아~ 와! 아니 근데 빠른이세요? 저는 빠른을 안 치긴 해요. 아, 근데 되게 애매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네. 빠른이시죠? 근데 몇 달? 1월이에요. 근데 1월인데 저는 일단 연생으로 말해요. 이거를 막 인정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교감하고 나서 맞아요, 말을 맞아요. 놓거나 안 놓거나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똑같아요. 네. 저는 빠른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외국에서 살다가. 네, 그래서 굳이 빠른 이런 거 안 해서. 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요. 저도 네. 1월생이거든요. 근데 전 2월생인데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제 교감을 한 뒤에 네. 놓고 그거... 싶으면 놔라. 그리고 맞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이제는 그냥 그랬고 옛날에는 그냥 나이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94년에서 2월생이니까 네네. 마음대로 하세요. 친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친구. 좋습니다. 짱이다. 진짜. 마음대로. 짱이다. 예. 와, 그럼 친구... 우리 다 친구야. 아, 좋아. 예. 제가 친구가 별로 없는데 예. 친구 생겼네요. 우리 모두 친구예요. 아, 좋습니다. Friends. 예, yes. Friends. 예. 아, 두 분 혹시 랩을 하신 지 얼마큼 되신 거죠? 데뷔가 언제세요? 저는 18년도 와 18년도 저 13년도 와 선배님 저 진짜 오래됐죠. 와 선배님 그래서 저 13년도에 데뷔해서 제가 지금 9년 됐더라고. 9년 와 선배님 네. 지금 약간 머리 이렇게 보는데 이거 거리글 있잖아요. 네. 뚝심 있으세요 선배님. 그, 뚝심이 약간 뚝심이잖아요. 딱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단단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 대학생 때 축제에 오셨어요. 와 저 근데 그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프로필 봤는데 네. 나 여기 그 축제 갔던 데인데 혹시 나이가 같은데 혹시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있었어요. 대박이다. 오늘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Friends, yes. 짠다 진짜. 짠다는 역시 최고다. 최고다. 예, 최고다. 아니 지금 못 들어가겠어요. 괜찮아요. 잘 끼고 있어요. 네, 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네, 지금.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혹시 두 분은 힙합에 빠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처음에 접했는데 와우. 이제 중학교 때 그 장기자랑 같은 거 나가잖아요. 또 끼쟁이들은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나갔죠. 랩으로 그쵸. 나가게 됐어요. 이야 야 이거는 나의 길이다. 아~ 무대를 딱 쓰는 순간 와~
나는 뒤집어 놓으셨구나. 래퍼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그때 또 뒤집어 놓으셨구나. 예, 또 무대가 그 불사질러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어린 나이에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쿠기 씨는 네 쿠기 씨는 이때 또 들어오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막 여러 막 춤추시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노래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에미넴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씨가 네 그때부터 그것만 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만. 네, 그렇습니다. 또 키썸 또 네. 쿠키 예명이 또 어떤 뜻인지 쿠키, 궁금합니다. 쿠키예요 우리 쿠키. 예 쿠키. 쿠키. 예. 쿠키. 예. 그러네요. 네 쿠키. 예명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쿠키래 쿠키 씨. 네. 쿠키 씨 먼저. 이게 그 친구가 어떤 옷 상표 브랜드를 입고 왔는데 네. 그걸 제가 잘못 읽었어요. 쿠키라고. 쿠키가 아닌데. 근데 애들 좀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나중에 래퍼 되면은 랩네임 하나 뭐 해놔야겠다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쿠키 괜찮은데 쿠키 나중에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래퍼 돼가지고 했어요. 다른 별 뜻은 없는. 네, 별 뜻 없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이미지랑 쿠키 되게 잘 어울려요. 이랑 딱 잘 어울리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키. 좋아요. 우리 키썸 씨는? 저는 이제 뮤직을 네. 거꾸로 뒤집으면 네. 이제 CISUM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K로 바꿔서 KISUM. 음악을 거꾸로 뒤집어 놓겠다. 와 진짜 약간 무대를 뒤집어 놨는데 네, 그렇죠, 또 음악계를 그렇죠. 또 뒤집어 놓겠다. 그런 포부로다가 KISUM으로다가 진짜 찢어놓으셨다. 예. 찢어놓으셨다 진짜. 야 바꿨죠, 멋있네요. 제가. 13년부터 다 예스. 이야 예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멋있네요. 멋있네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너무 멋있습니다. 웬디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웬디요? 예. 그냥 그냥 이게 친구의 원래 아빠가 지어주셨었는데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잖아요. 네네. 아빠가 웬디가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뜻이다. 네,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 해서 웬디라고 지어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외국에서 웬디라는 이름을 썼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웬디 괜찮다 웬디라 그냥 써라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웬디를 썼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에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Friends. Friends. 우리 또 키썸 씨 코게시와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 네네. 키썸 씨는 컴백과 동시에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1월 19일 또 생일 하루 전날에 컴백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월 원래 20일 날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포화 상태여서 19일 날 이제 나왔고 그 뒤로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2월에 지금 한가하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집에서 쉬고 있다가 웬디의 영스트리트에 나간다. 네. 그렇다면 내가 나가줘야겠어. 하고 이제 나왔어.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게 멋있는 게 생일과 데뷔 9주년을 맞아서 팬분들과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기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선뜻 그 마음과 다르게 잘 그쵸.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팬분들이랑 맞아요. 얘기를 해서 팬분들과 같이 기부를 진행을 이번에 했어요. 너무 뜻깊게. 예. 너무 멋있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마음씨까지 너무 따뜻한. 아유 아닙니다. 더 이제 많이 해야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니요. 예. 그리고 또 프로농구 경기에서 또 시트도 하셨다고. 그렇죠.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두 번을 했거든요. 그 한 3주 간격으로 한 번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시트를 할 때 당연히 늘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 운동신경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넣겠지 이러고 가서 이제 연습 열심히 하고 괜찮은 거예요. 컨디션이. 그래서 한 번에 넣겠다 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시트를 5번인 한 사람이 제가 최초래요. 시트를 제가 5번을 넣었는데 겨우 5번째 된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대로 나의 그 자존심. 그치.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낼 수는 없다. 그치.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에 끝내
좋군요 또. 예, 그리고 그 제가 간 날 제가 승리 우정이에요. 예, 이거거든요. 간 날 다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진짜 멋있다. 네. 운이 좋군요. 운이 약간 네. 기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이 좋은 기를 또 제가 또 받는 느낌이고. 아, 예. 아, 오케이. 좋아요. 예, 예. 또 우리 쿠기 씨. 아, 네. 쿠기 씨 차례입니다. 네. 네. 쿠기 씨는 속살을 옮겨서 앨범을 발표하셨죠. 아,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저는 생일 다음 날이에요 이게. 어머 어머. 와, 진짜요? 뭔가 네. 인연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생일에 일요일이어가지고. 그 다음날 내자 아~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했어요. 오~, 오 좋다. 뭔가 그러네요. 네. 네. 1월 24일날 AOMG로 합류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전 이게 뜨는 걸 봤었거든요. 누군지 아, 그... 모르는 걸 먼저 뜨잖아요. 맞아요. 그쵸, 티저처럼. 아 그쵸 그쵸. 야 누구야? 누가 누가 합류하는 네, 거야? 맞아. 댓글에 막 여러 명이 막 쭈르륵 뜨는데 와 이 중에 누구지? 말하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야. 축하드립니다. 야, 멋있어 멋있어. 혹시 AOMG 들어가야겠다 이 마음먹은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아티스트. 계셨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서 제일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조건이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yes yes 인생을 결정해요. Of course, of course. Yeah, yeah, yes, yeah, yes, yeah, yes, yeah, yes, yeah, yes, yeah, yes. 분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앨범 작업은 네. 이번 나왔던 앨범이 그 언제 마치신 거예요? 그 전이랑 이제 끝나기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들려줘야겠다 회사들한테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해놓고 일단은 회사들 중에 이거를 바로 내게 해줄 수 있는 회사를?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를 먼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딱 마침 AMG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했어요. 와 멋있다. 와 너무 잘 어울려요 또.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새 둥지를 떠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축하드려요. 아 이렇게 또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귀대면 콘서트 라이브 무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쵸. 먼저 우리 키썸 씨의 노래부터 네네.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이제 1월 19일 날 네. 나온 저의 곡이고요. 네. 사실 누군가 날 감싸 안아주길 원해라는 곡이고 이게 사실 원래는 되게 짧은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거 제목에서 그냥 주제를 한 방에 보여주자. 좀 길더라도 내가 긴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더 긴 것도 많아요. 강아지랑 봐봐 다 아자차카 진짜 차파. 진짜 많아요. 송구리당당 송당당 막 이런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제목에 모든 걸 다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고 네. 이거 그대로 이제 누군가 저를 감싸 안아주길 원한다는 뜻으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라이브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썸 씨의 신곡이죠. 사실 누군가 날 감싸 안아주길 원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잊혀져가는 소중했던 시간 사람들도 모두 다 무뎌져가는 칼바람 같던 시간 사람들 모두 다 바랬던 지난 기억들이 이젠 회색으로 번져가 내 마음을 적적하게 해 눈부신 지난 날의 추억이 점점 밤으로 번져가 내 방을 더 깜깜하게 해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e What makes me do this 난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누가 좀 내려줘 내 삶의 정을 누가 알겠어 나도 날 몰라 그냥 버팀 내버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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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혼자인 게 너무 싫어 널 내버려 두지 마 가지마 가지마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말라버린 bare trees 말라버린 bare trees 말라버린 bare trees 말라버린 bare trees 혼자인 게 좋아 혼자인 게 편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뻔해. 사실 누군가 날 감싸 안아주길 원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내게는 잔인해. 새벽을 혼자 넘기게 느껴져도 길게 매일 스스로 채찍질해. 변하게 느껴져야 해. 내 침대 속에서 날 묶어두고 홀로 긴 시간을 몸부림치네. 내게 아침은 더 깜깜해. 개운치가 않고 갑갑해. 머리는 띵 하고 머뭇 지부둥해. 숨도 막히는 것 같아 답답해. 움직이는 조짐에도 나만 멈춰 있어. 나만 빼고 다들 바삐 돌아가고 있어. 하루라도 제대로 돌아가고 싶어. 말라버린 낙엽들은 떨어지고 있어.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말라버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더 선명하게 나를 흔드니.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e. What makes me do this? I'm pain, but I can't do this anything.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메말라버린 길 위에 bare trees. 말라버린 감사합니다. 와. 아, 긴장했어요. 네? 진짜로. 왜? 아, 제가 원래 긴장하셨다고요? 네, 긴장해 가지고 조금 떨렸거든요, 목소리가. 네? 지금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요? 떨리셨다고요? 네. 아, 너무 긴장해 가지고. 아니, 제가 이 곡을 되게 어려워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부르던 스타일도 아니고. 아, 아 예. 제가 이걸 썼지만 약간 되게 진지하고 아~ 진중한 에이. 스타일로 써서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원래 되게 밝은 맞아요. 텐션도 맞아요, 높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곡인데 네. 약간 제가 부르기 어려운 아~ 톤으로 불렀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긴장을 근데, 좀 해가지고 예. 아, 키스씨 사실 누군가 날 감싸 안아주길 원해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안 해봤던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전 더 매력적이라고 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긴장을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진짜 너무 태모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약간 썩소를 아 제가 노래할 때 약간 한쪽 아니 아니 근데 올라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 노래 딱 부르실 때 너무 매력적이게 아, 느껴져가지고 눈을 한 번도 안 떴어요. 아, 그러니까 눈만 붙이면 더 긴장할까봐. 아, 근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홀릴 뻔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코미 씨 어떠셨어요? 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티 그런 거 하나도 그쵸, 안 났었고 그쵸, 그쵸. 원래 아, 저도 키썸 씨 알았던 게 좀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음악들 하시는데 맞아. 그리고 되게 댐핑이 좋으시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시는데 되게 잘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도 댐핑이 세신 아, 것 같아요. 아, 아 맞아. 네. 좀 자제하려고 한 곡인데 그래서 더 약간 뭔가 근데, 어, 근데 그런... 그래도 잘 아, 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담당하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네. 아 감사해요. 너무 요즘 날씨에 맞는 부끄러워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 또 분위기 이어서 그쵸, 그쵸. 우리 또 쿠기 씨의 라이브도 들어볼 텐데요. Friends. 어떤 곡이죠? 어 이거는 이제 장전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제가 참여한 곡이고 하나는 갑니다. 이제 셋고라는 노래 이제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두 개 매쉬업해서 cool. 갖고 왔어요. 매쉬업, 네. 매쉬업 좋습니다. Yeah. 어 그러면 우리 쿠기 씨의 장정 그리고 셋고 매쉬업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네. 그쵸. 어, 왜 긴장이 된 널비스예요. 널비스. 이런 것도 무대 뒤집어 놓으실 거면서 두 분 다 진짜. 예. Yeah. 예. Yeah. 아 진짜. 예.
쿠기 리듬에 맞춰 새로운 플러드를 장전 입만 살던 바보들은 단에 앞에서 잠져 쿠기 람을 못 맞춰 쿠기 곡은 똑같아 너네 견디 들으면 혈압 뻗쳐 뒷목 잡아 다들 아닌 머니터 두 눈 깔아 내려터 내 앞에서 또 나대면 개머리 판을 들었어 나는 잡아봤지 총 될 수 있어요 응이 불러 쥐고 손가락이 방아 세찰 떠 Let's get it boy 탄창 가락기지 또 길에 누게 길에 춤춰 무릎을 탁치지 또 이제 안 하시네 boy 밤에 했지 일찍 또 근데 나와 피친 가사가 더 잘 써지 이제 자식들은 너무 몰라봐서 나를 얘네 알려줘도 모르지 정답을 말이 안 통해 그냥 준비해 난 다음을 그 조정하고 켜놔 조준경을 구멍 내가 역을 써 너의 자자 입 좀 다 물어 자신 없으면 나에게 맡겨 DJ spray 리듬에 맞춰 Rock rock ya Rock rock ya 전쟁이야 총알을 아껴 Go go 위치를 바꿔 정확히 관역에다 Yeah. 구긴 벌어 오케이 돈을 벌어 오케이 일을 벌여 오케이 작업 줘라 오케이 너네 거는 nothing 너네 거는 nothing 하란 거게 속해 하란 거게 속해 매일 바꿔 로케 필요 없어 교체 필요 없어 로테 불탐 때려 오케이 우리 비자 4K 절대 안 돼 도태 절대 안 돼 노팽 아생기지 고팽 갈아타 외비에 make it rain 내 기분 온몸 가호가집에 내 가족들에게 시내 가호가집에 어제 또 만들어온 작업물도 폐기에 making cash ATM 계속 커져 너네 nothing 어쩔 때 나는 별일 없어 진짜 꼰대 어제도 시기보단 사랑을 해 꼰대 두둑히 챙겨 친구 들고 in my pocket all of with my friend ready set go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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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set go yeah I gotta go the way ready set go yeah I gotta go away ready set go yeah I gotta go the way ready set go yeah I gotta go the way ready set go huh yeah 진짜 떨려요. 와, 쿠기 씨. 역시. 와, 쿠기 씨 장전 세고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역시.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쿠기 씨 떨리신다고 떨리신다고 하고 거짓말했었네. 손 떨려 진짜. 왜 떨리시는 거야? 이상하게 그렇죠. 네, 뭔가 아, 진짜요? 그 네. 아티스트 딱 아, 네. 아니 그분과 제가 혼자 노래를 아 맞아 맞아 뭔가 그 무대 앞도 아니고 약간 그쵸 뭔가 아니 떨리신다면 처음에 안 봤거든요 네. 안 봤는데 청중 평가단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안 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나중에 봤거든요 아. 너무 재밌고 아 진짜 몸이 절로 움직였어요 네, 진짜로 아, 리듬을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세코 나중에 그거 할 때 네. 계속 톤 바뀌었잖아요 네. 네. 와 진짜 이렇게 와 에이, 나중에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어요 우리 각자 노래 한번 아, 예 네.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최고의 무대 25 넣으셨다 두 분 다 너무 라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광고 장전 괜찮으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내기에 가장 가까운 콘서트, 귀대면 콘서트. 오늘 힙합 특집으로 키썸씨 그리고 쿠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웬니 영스이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힙하고 핫한 두 분, 키썸씨 쿠기씨와 귀대면 콘서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Yes. 지금부터는 두 분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이름하여, 아까 얘기했습니다. Oh. Show me the 쿠키! 뿔뿔뿔! 쿠키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진짜요? 네. 와우. 와우. 나땡. 와우. 야. 말씀하시라고 쿠키 씨의 쿠. 키썸 씨의 자꾸 쿠키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쿠키. 네네. 쿠키 씨의 쿠. 키썸 씨의 키를 합쳐서 네. Show me the 쿠키고요. 예.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 한 번씩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네.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음악 말고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키썸 씨 게임! 쿠기 씨는요? 건강 두 번째,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언제를 가고 싶으세요? 키썸씨 20살. 크이씨는요? 전 2020년. 마지막으로 힙합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키썸씨 스킨스쿠버. 오, 크이씨는요? 요리. 오.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와. 와, 저 근데 마지막 질문 요리하려다가 아 진짜요? 맞아요. 바꿨거든요. 와 진짜요? 오 대박. 오 신기하다. 일단 두 분 대다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악 말고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키썸 씨 게임이라고. 아 게임, 네 게임입니다. 게임. 오 게임 좋아하세요? 컴퓨터 이렇게? 저는 컴퓨터 컴퓨터도 좋아하고 모바일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을 끼고 살다 보니까 그쵸 그쵸. 제가 연락은 진짜 잘 안 되는데 게임에 항상 들어와 있거든요. 저랑 연락을 하고 싶으면 게임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정도로. 네. 그래서 요즘에 게임에 조금 푹 빠져 있습니다. 오~ 네. 어떤 그런 어떤 게임? 저는 FPS도 좋아하고. 오, 하나도 모르겠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총싸움. 아 총싸움. 아 네. 죄송해요. 오, 여쭤봤는데 몰라가지고. 네. 아니요 그런 아, 게임도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게임 하고 있습니다. 오 게임. 예스. 그리고 쿠기 씨. 네. 건강. 건강. 그러니까 뭔가 해가 거듭되면서 맞아요. 몸이 이해가 돼요. 네, 녹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느꼈어요. 맞아요. 너무 무겁다. 무겁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맞아요. 맞아. 괜히 막 눈 잘 안 떠지고. 맞아요, 맞아요.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 운동해야죠. 혹시 따로 챙겨먹는 뭐 그런 영양제나 이런 거 있으세요? 비타민? 그냥 비타민인데 그 이제 막 그 뭐지? 액체로 된 것도 먹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비타민 게 에르메스? 맞아, 네. 맞아, 맞아. 저도 방금 라디오 하기 전에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진짜요? 그거 먹고 이제 그거 한 두 달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딴 걸로 또 갈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비타민은 제가 알기로 3개월 먹고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쉬었다가 먹거나.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은. 네. 어차피 맞습니다. 하루 걸로 하루 먹어서. 아, 네. 맞아요. 네, 그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네, 키썸씨, 20살. 네. 왜요? 뭔가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사실 그 기억이 있다면은, 물론 없어도 20살이고, 있다면 더더욱 좋죠. 왜냐면 네. 이제 시장들을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아니까. 맞아. 그때 딱 번 돈으로 모든 거를 이제 쏟아보면은 인생이 바뀌니까. 그쵸. 기억이 있다면은 또 20살 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되게 약간 없어도. 그런 현실, 약간 그런 그쵸, 느낌으로 그쵸. 돌아가고 싶다. 없어도 20살로 돌아가고 싶은 네, 그런 좋습니다. 느낌입니다. 그래도 쿠기 씨는 2020년. 네. 네, 2020년. 저도 비슷해요. 그 투자. 시장을 시작하니까. 그냥 다 넣고. 그쵸. 이제 진짜 뭔가. 업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음악을. 아, 그쵸,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27. 네, 맞아요. 된다인 거잖아요, 27. 네. 다시 완전 과거는. 27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27. 네. 좋습니다. 좋죠. 네. 마지막으로 힙합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키썸 씨 스킨스쿠버. 네. 아, 제가 좋아해요. 그 제일 초급 자격증 하나가 있긴 한데 멋있다.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강사까지. 와 강사까지요? 네네, 강사까지 해보고 완전 싶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네네. 그래서 그거 거기까지 해보고 싶고 요리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학원을 다니다가 아 진짜요? 작심 3일 딱 3일하고 아 정말 딱 3일 지금 1년째 못 가고 뭐 어떤 거요? 한식? 네. 아니면 뭐 이제 종합으로 아. 네, 종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지금 계속 연락 오고 있는데 아 오시라고 예 못 네,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 게임하시느라 피하고 있는 게임하시느라 또 맞습니다. 또 우리 쿠기신 요리라고 또 예 그 네, 사실 최근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요리요? 네, 뭔가 자꾸 혼자 사니까 아, 많이 시켜 먹고 이거보다 이제 만들어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튜브? 네네네네. 너튜브? 네. 네. 거기서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뭔가 해먹는. 네, 격파해가지고 네. 하나 하면 이제 아 요리 하나 더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또 그게 하나씩 해먹으면 또 재밌잖아요. 재밌죠. 맞아요. 재밌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how me the
커키 두 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Yes. 라이브를 또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 들어봐야죠. 코기 씨가 노래를 먼저 해주신다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에 새로 낸 노래인데 네. 굿나잇이라는 노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당시 만들었을 때 살짝 인간관계 좀 회의하고 살짝 막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텐션에 맞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제 노래도 불렀으면 안 됐죠. 아,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그 두 번째 그 비름업도 너무 좋고. 아 진짜요? 네. 와 대박. 다 들으시고. 당연하죠. 프로페셔널 DJ.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들은 건 아니고 라디오 나오신다고 들은 게 아니라 나왔을 때. 아 그냥. 티저 딱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앨범이 딱 나오셨을 때 또 노래가 있나 해서 들어봤는데 있어가지고 다 들어봤죠. 아. 네, 다 좋더라고요. 아, 하나도 빠짐없이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쿠기 씨 새 앨범 타이틀곡을 끝나잇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을까요? 물 한 번만 네네. 마시고 가겠습니다. 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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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짤짤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짤짤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Should we round and round girl don't wait for me Channel가 내 뜻을 알아줘 다들 해석해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맘대로 재해석해 딱 잘라 얘기하면 그거대로 또 재수 없대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입을 잠글래 내 머리 컴마 컴마 머리 on my mind yeah, yeah, 너뿐만 아니라 신경 쓸게 너만 나 날 괴롭혀 문제 얘들이 풀리지 않아 내 주위란 떠나고 맴도할 새를 like yeah, yeah. 난 더 나가 담해야 만날 것 같아 너만 괜찮음 옆에 있어도 돼 혼자의 시간이 난 더 필요해 떠나고 싶으면 okay.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짤짤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짤짤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이제 내 감정은 더 무뎌져 마주 보기 싫어 머리를 숙여 잘못한 거 없어 왜 울어 널 But I don't wanna go back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짤짤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짤짤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튠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매우. 후기 씨가 부른 굿나잇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라니까 라이브도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녹음실에 듣고 가서. 그러니까요. 재능을. 네, 쓰고 싶은. 네, 써서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아까 라이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아, 진짜.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되게 갑자기 또 집중을 해서 또 딱 들려주시니까. 맞아요. 너무 왜 그래? 막아, 완전 긴장했어요.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엎드려 해가지고. 네. 집중하시니까. 아무도 본인의 네. 눈을 못 보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 봐도 되나? 네. 뭐, 네. 이렇게 보다가 그냥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또 이분이 이어서 우리 키썸씨의 또 라이브도 만나볼 건데 어떤 곡이죠? 이번 곡은 이제 1위라는 곡이고 아무래도 이 곡을 쓸 때 그 제가 또 그때 소속사 당시에 옮겼었고 1위는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그 내 마음속에 1위는 너다. 아~ 이런 느낌이었고. 아~ 네, 그런 발랄한 곡이고요. 네. 여러분, 제 마음속에 1위는 You're my number one? 야야야, yeah, yeah,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아, you guys are my number yeah. one. 좋습니다. 이 노래도 아까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이 노래는 이제 완전 또 한번 그 방방 뛰어야죠.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키썸 씨 1위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와. When this young street, let's get it. Okay. 아무런 일 수 없어 1위는 너. 진짜로 완벽한 내 이상형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눈독 닮았지 뜨거 기름에 대해 느낌 푹 빠졌어 미끄러지듯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야 그런 게 있어 저쪽이 내 말 알아들어 hey. 이런 적이 있던가 태어나 세상에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정신 차려 해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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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에 내 우선순위 나란 말이야 연애 골치 아픈 거야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벅차 아냐 아냐 그게 너라면 뭐든지 다 줘 Anything Everything okay. 아무나 될 수 없어 1위는 너 하나 Only one you 내 맘속에 원픽은 너 하나 Only one you I'm gonna get you get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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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e so so crazy Okay 또 봄이야 노래 부르던 너는 봄이야 봄 내 맘속에 활짝 코 내 피고 살살 코를 간지럽혀 덕분에 뱉은 억만큼 돼 오히려 좋다 날 숨쉬게 해 너가 yeah. 텐션 하이 누가 좀 알려봐요 아녀래서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요 hey. First one primero 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이 세상 돈을 다준대도 다 꺼져 너만 있으면 다 됐어 연애 골치 아픈 거야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벅차 아냐 아냐 그게 너라면 뭐든지 다 줘 Anything Everything I'm okay 오늘의 소소 1위는 너 하나 Only one you 내 맘속에 원픽은 너 하나 Only one you I'm gonna get you get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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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e so so crazy hey, 진척해 척해 광대 천천히 갈래 네 맘에 따내는 석채 1등 내가 할래 연애 겁나 좋은 거야 떠올리기만 해도 맘이 벅차 finish line 너라면 뭐든지 다 줘 anything everything 말만 해 오케이 마지막으로 let's get it 아무나 될 수 없어 1위는 너 하나 only one you 내 맘속에 원픽은 너 하나 only one you <너무 부끄러워졌네요>. 갑자기 장기 자랑을 아니 두 분 앞에서 느낌이 진짜 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라디오 한 지 얼마 안 되긴 네. 했지만 저기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노래 제가 앉아서 부를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일어나서 또 춤까지 막 아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니까 아 이러고 하시니까 있어요 진짜. 아, 아, 아 네. 기섭 씨, 쿠키 씨 어떠셨어요? 되게
발랄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날씨 풀리면 되게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토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1위 이게 네, 나의 1위래.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부끄러워. 샤이. 갑자기 또 샤이라고요? 샤이. 아니마데 노래할 때 보니까 샤이. 너무 아니었는데. 아, 마지막에 딱 갑자기 앉았을 때 피모라 치면서 갑자기 앉았을 때 그때 눈빛이 보였어요. 앉았을 때 너무 민망하다. 네. 이게 딱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 영스위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가니까요. 안방 1열에서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준 사연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님, 쿠기님, 1년 전쯤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웬디 목소리, 오! 웬디 목소리 좋아한다고 했어요. 진짜요? 기억나세요? 두 분의 콜라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음악 작업을 하면 어떤 느낌을 하고 싶으신가요? 진짜요? 네, 진짜고요. 진짜요? 네, 진짜고요. 사실 예전에 같이 하고 싶어서 진짜요? 만들려고 했어요, 노래를.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예요. 여기 나왔으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한 진짜? 2년 전 어떤 콘텐츠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뵈니까 사실 좀 더 막 이게 못 보겠는 그런 게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나만 들킨 느낌? 아까 이거, 내가 더 어질라 그러네. 내가 이거를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그런 곡을 이제 막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막 나오게 되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쵸. 어긋나지 않게 해서 한번 하면 여기서 네. 계약서 도장 계약서 네. 네. SM. SM 듣고 있나? 대단하다 오늘. 그래서 저 이거 받고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지? 뭔가 진짜 대박이다. 감사해요. 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제가 좀 이상해지고. 저는 웬디 씨와 하기 씨 너무 사랑하고. 저도 콜라보 너무 하고 싶은데. 기수 씨 같이 갑시다. 민망해서 제가 말을 같이 가자. 우리 프렌즈 같이 가자. 셋이 콜라보 고. 땀난다. 좋습니다. 아, 칠선사원님, 키썸님, 너튜브에서 먹방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혹시 감사합니다. 못 먹는 음식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잘 먹어서 보기 좋은 키썸, 예쁘고 맛있는 것만 먹어요. 라고. 저는 못 먹는 음식은 원래 굴이랑 팥이었는데. 되게 다르네요. 네. 굴이랑 팥. 굴이랑 팥. 네. 굴이랑 팥 두 가지만 딱 못 먹었는데 이제 익힌 굴은 먹을 수 있고요. 네, 팥은 아직 다른 해산물만 드세요? 저도 다른 건 저도 팥 안 좋아해요. 저도 팥 안 좋아해요. 저도 팥 안 좋아하세요? 팥 좋아하는데요? 팥빙수 안 좋아하세요? 그냥? 아 팥빙수는 먹어요. 에? 근데 뭐예요? 근데 붕어빵은 안 먹어요. 아 뜨거운 걸 싫어하는구나. 아 그냥 팥이 싫은데 에? 팥빙수는 좋아해요. 드신다면서요? 팥빙수는 맛있어서 팥 싫어해요. 맛있지 말 말이 이상하시네. 그래서 굴이랑 네, 팥. 팥. 네. 그래서 공통점이 또 있으시네요. 그리고 팥을 싫어하는. 그냥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저도 약간 그래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팥빵 좋아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맞아요. 20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인 코너, 우리 귀대면 콘서트 매력 넘치는 우리 래퍼 키썸 씨 그리고 쿠기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참 쿠기 씨, 네. 쿠기 씨 먼저. 일단 너무 반갑고요. 네. 이제 사람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도 되게 엄청 신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텐션 좀 낮아 있었거든요. 요즘. 요즘 낮아 있었어요? 쿠기 씨 자주 와주세요. 물론 에너지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프렌즈가 맞아. 저도 사실 빠른 년생이라 친구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은 이런 나이 때 친구 맞아.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 여기서 두 명의 친구를 그러니까요. 사귀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진짜 동갑내기 친구 찾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러줘서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키썸 씨, 쿠기 씨 덕분에 아주 기호강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꼭 놀러와 주시고요. 네. 우리 키썸의 100% 듣고 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에러.